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디지털배움터 컴배울레 한PD입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시원하죠. 네, 이제 진짜 가을로 가고 있는 듯해요. 자,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면, 지난 시간 이 네이버 클로버 더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그와 유사한 타입캐스트라는 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역시 똑같이 성우의 목소리를 나의 영상에 더빙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것들 둘 다 이렇게 웹상에서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아무 곳에나 접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과거 같으면은 우리가 영상에 성우의 목소리를 입히려면은 굉장히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만 가능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인공지능 성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도 그럴듯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제 성우가 녹음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 그래도 과거 그 기계음 같은 거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이버 클로버 더빙과 유사한 타입캐스트는 성우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먼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타입캐스트는 이렇게 인터넷 브라우저 창에 타입캐스트라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등록해야 돼요. 타입캐스트하고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 물론 여기 글씨가 다르게 돼도 보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 이렇게 제 채널을 열어놨어요. 자, 굉장히 저희 채널에 영상 컨텐츠가 많이 있는데 의외로 이렇게 구독자가 늘지를 않네요. 물론 제 컨텐츠가 그리 유익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성껏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올려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약 한 400개 이상의 강좌가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PC 전반, 그리고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파워 디렉터, 필모라,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뭐 이거 케이덴 라이브 지금 새로 시작하고, 샷컷, 곰믹스 프로,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 다양하게 뭐 여러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시리즈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여기 키네마스터, 그리고 스마트폰 활용하는 방법이라던가 굉장히 컴맹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컴맹에서 영상 고수까지, 예, 영상 고수뿐이 아니라 이제 3D까지도 이제 영상 강좌가 올라갈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는. 기존의 브렌더 3D 그리고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전에 많이 올라갔고, 브랜더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올리는 중이고,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할게요. 자, 타입캐스트를 해서 이렇게 링크를 누르면은 이런 창을 만나게 돼요. 컨텐츠 제작을 위한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여기 지금 시작하기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이제 제가 강좌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유료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유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기를 딱 누르면은 이런 창을 만나게 돼요. 자, 이 창은 닫겠습니다. 이제 자, 이런 창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저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미리 한번 제가 텍스트를 일일이 치면서 하면 힘드니까 미리 다 쳐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내, 이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생성하면 뭐 PDF로 가져오기를 한다던가 엑셀 파일로 가져오기, 자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글씨. 새로운 프로젝트 그냥 시작하는 거, 뭐 이런 거 텍스트로 가져올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이렇게 해서 체크하고, 얘를 딱 누르는 순간 이제 프로젝트가 새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짓고, 자,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여기서 이제 글자를 입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희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쳐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 재생을, 아래쪽에 가서 재생을 해보면, 안녕하세요, 세희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네, 내가 다른 성우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여기 성우가 없어요, 따로. 그래서 여기서 캐릭터 추가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명의 캐릭터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들어보고 일단 이렇게 들어보고.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렇게 들어보세요, 미리. 칠판에 뭘 이렇게 적어놨어? 영원의 자라, 나라.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들어보고 캐릭터를 추가해 놓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얘 세이는 됐으니까 예린, 영규, 유라 이렇게 해서 명명을 하고 캐릭터 추가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에 캐릭터가 에럿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이 대신 이 캐릭터로 이제 더빙을 하고 싶으면은 안녕하세요, 세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채워 나갑니다. 자, 지금 요거는 닫고 제가 작업을 미리 하고 있던 것들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를 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재생, 아래로 내려와서 재생. 오늘 이야기.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우리의 삶은 터널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우리의 삶은 터널과 같습니다. 때로는 쉴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자, 지금 이 목소리가 들리는 중에 배경음악이 들리고 있죠? 이 배경음악은 꼼수를 부려가지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배경음악을 깔아놨다고 합니다. 이 작업이 완료돼서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목소리를 다운로드하게 되면은 그 배경음악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점 감안하시고, 자,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 이야기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고 나눠놨어요. 이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똑같은 글을 써놨죠. 제가 왜 여기 써놨냐면 원래는 이게 지울게요. 백스페이스 바로 지우겠습니다. 탁 이렇게 하나하나 추가를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여기에서 문장 추가가 있어요. 플러스 문장 추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문장을 추가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추가해서 내려가도 되고요. 여기 그냥 맨 윗줄에서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 하고 여기서 쭉 이어가면은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쭉 이어서 읽어요. 한번 직접 볼게요. 오늘 이야기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더빙이 안 되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엔터. 엔터를 치면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바디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분리가 됩니다. 자, 탁 치면은 여기 시간, 대기 시간이에요.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2.8초가 또 있죠. 그 다음 말은 이제 또 2.8초 있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다 끝에다 두고 여기다 엔터 쳐야죠. 엔터. 삶은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우리의 삶은 터널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행 중. 그죠? 이거 끝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있다가 이걸 읽게 돼요. 여기도 만약에 터널, 우리의 삶은 터널과 같습니다 하는 것을 좀 한참 있다 나오게 하고 싶다. 이때 여기다 또 엔터를 치면 이렇게 시간. 여기도 엔터 치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 말이 너무 늦게 떨어져요. 한번 볼게요. 우리의 삶은 터널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말을 띄어서 읽을 수 있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대를, 이 시간 길이를 여기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끊어읽기에서 지금 현재 0.1초로 돼 있죠. 얘를 만약에 끊어읽기를 이렇게 해서 약한 3초로 해볼게요. 3초. 네, 3초로 됐어요. 3초. 이 상태에서 해보면은 우리의 삶은 터널과 같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굉장히 시간을 텀을 줘서 멘트가 진행이 되죠? 그게 바로 여기 끊어 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소리 자체의 속도, 이 목소리 자체의 속도는 여기서 느림, 보통, 빠름으로 할수 있는데, 자, 지금은 보통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일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오늘 이야기,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예, 보통이죠. 근데 느리게 해볼게요. 그럼 느리게 하면은 여기 또 어떤 표시가, 스티커가, 예, 슬로우라고. 자, 들어볼게요. 오늘 이야기,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네, 좀 늘어지죠. 자, 다음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Faster. 오늘 이야기,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네, 좀 소리가 빨라졌죠.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이 속도를 전체에 적용하는 것도 있어요. 끊어읽기 됐고 구간 추가하기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두 배로 한번 해볼까요? 속도가 어떤지? 우리의 삶은 터널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행 중. 자, 지금 내가 선택한 부분만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어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됐죠. 자,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번에는. 우리의 삶은 터널과 같습니다. 네. 이 부분만 느리게 되고 빨리게 되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그 다음 구간은 정상 속도로 돌아갑니다. 기존에 설정한 대로. 이렇게 쓸수 있고요. 피치. 피치는 목소리가 좀 들어보시면 아직 좀막이 위로 뭐랄까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보통인데 피치를 낮게 한번 해볼게요. 터널과 같습니다. 자, 이번엔 피치를 높게 해볼게요. 우리의 삶은 자, 이런 느낌이에요. 조절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중간 단계 이게 높게 낮게 제가 극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살짝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목소리를 세부 조종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감정. 이 위쪽에서는 이제 감정이에요. 얘를 갖다 오늘 이야기 하는 거를 지금 일반으로 해놨는데, 기쁨으로 해볼게요. 자, 기쁨으로 체크하면 여기에 해피 A 이렇게 있어요. 재생해볼게요. 오늘 이야기,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자, 얘이 부분만 나오는데, 지금 남성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이게 표시가 좀덜 나네요. 요거를 제가 세이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바꿔놓은 거는 들어보면은 오늘 이야기, 우리는 여행 중. 자, 이거를 조금 더 뒤로 해볼까요? 어떤지? 오늘 이야기,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자, 여기 표시가 잘안 내네요. 우리의 삶은 얘를 들어볼게요. 얘 해피 A로 돼 있는데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조금 우리의 삶은 터널과. 목소리가 왠지 조금 이렇게 발랄해진 것 같죠?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하는 게.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네. 여기 지금 이 우리의 삶은 터널과 같습니다 하는데도 이 만약에 이런 타입을 넣는다면 뭔가 좀 왠지 모르게 안 어울릴 듯 해요. 자, 이걸 한번 직접 바꿔볼게요. 여기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은 터널과 같습니다. 예, 좀 때로는 왠지 쉬고 싶. 모르게 터널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밝은 느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맑은 목소리로 하니까 왠지 조금 어색해요. 그럴 땐 약간 뭐 보통이나 아니면 조금 낮게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을 듯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동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어떤 분위기도 바꾸고 속도도 바꾸고 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이렇게 써 내려간 게 바로 이것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아래로 쭉써 내려가는데 여기다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계속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도 딱 띄우고, 우리의 삶은 또한칸 넘어서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엔터 치면은 또 뒤로 멀어지죠. 여기서 우리 잠시 쉬어가요. 이렇게 해서 또 엔터. 여기 시원한 계곡물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되고, 만약에 여기 하고 목소리를 좀 많이 띄웠다가 하고 싶으면 여기서 엔터 치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기본이 0.1초예요. 띄워 있기가. 근데 여기서 더
많이 띄우고 싶다? 그럼 여기서 끊어읽기를 시간을 0.1초가 아닌 뭐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2초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재생을 시켜볼게요. 우리의 삶은 터널과 같습니다. 우리 잠시 쉬어가요. 여기 시원한 계곡물이 있네요. 우리의 삶은 어떤 정밀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 네이버 클로바 더빙과 조금 비교하면 좀 뭔가 좀 섬세하게 조작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만들 땐 유리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텍스트를 쭉 만들어 갑니다. 뭐 별거 없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네이버 캐스트에서는 우리가 영상을 불러다 놓고 영상에 맞춰서 더빙을 진행했는데 여기 영상 누르면 이렇게 닳을 것 같지만 현재는 개발 중이랍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서는 타입캐스트에서는 영상을 보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 타이핑을 하고 여기서 얻은 성우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그 목소리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운로드 받은 목소리 가지고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잘라내고 붙여가고 하면서 더빙을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목소리는 이걸로 하고 또 여기 목소리는 이걸로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뭐 대화를 나누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아닌 성우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건 뭐 대화체는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하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직접 만들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재생을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우리의 삶은 터널과 같습니다. 우리 잠시 쉬어가요. 여기 시원한 계곡물이 있네요. 우리의 삶은 터널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우리의 삶은 터널과 같습니다. 때로는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여기 시간, 이 시간대 때문에 말이 끝나고 나서 한참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상황이 바로 이제 연출이 됐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또 한번 바꿔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수박 한 병이 던져놓고 친구들과 어울려 봅니다. 맛스러운 고기를 굽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너무도 정다운 풍경입니다. 어때요? 이 고기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이제 다시 걸어요. 다음을 향해 천천히. 달팽이가 바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4미터 남짓한 사람들이 다니는 포장도로를 저렇게 쉼 없이 기어가고 있습니다. 달팽이는 점프를 할수 없습니다. 저 길이 끝나는 곳까지. 오로지 저렇게 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보는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길이 끝나는 곳까지 쉼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과 닮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왕 시작했으니 좋은 결과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세요. 한 PD가 응원하겠습니다. 저 달팽이처럼 쉼 없이 부지런히 행운을 빌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타입캐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다른 복잡한 메뉴들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여기 음악 배경음악은 이제 사라진다고 해요. 여기서 1분 52초네요.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여행 중 다운로드 범위 전체 문장 파일 통합 여부 한 파일로 합치기 문장별로 나누기 이걸 이제 문장별로 다 나눠서 한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하면 편집하기 불편할 것 같아요. 한 파일로 가서 타임라인에 쭉 깔아놓고 잘라가면서 이 맞추면 그게 제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파일 형식은 MP3가 있고 웨이브가 있어요. 저는 그냥 MP3로 하겠습니다. 이거 오디오 품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 회원 전용이라서 지금은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차감될 시간은 실제 오디오 시간이 반영되며 예상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전에 다운로드한 내역은 이전에 다운로드한 파일 이용 내역에서 다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뭔 소리야 이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선택 문장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저는 전체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자, 쭉 이게 뭐 어차피 사운드기 때문에 금방 다운로드가 돼요. 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MP3 파일을, 자, 폴더에 표시해 가지고 이 폴더에 들어 있죠. 얘를 한번 열어서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터널. 오늘 이야기. 자, 이거 재생.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우리의 삶은 터널과 같습니다. 우리 잠시 쉬어가요. 터널과 같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이 여기 있네요. 이곳에 발을 담궈 보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지요. 이곳이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이제 다시 걸어요. 다음을 향해 천천히. 자, 이렇게 다운로드한 이제 이 오디오 파일을 비디오 편집 소프트웨어의 트랙에 배치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짜짓기를 하시면은 이제 더빙이 완료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 성우들의 목소리를 잘 활용해서 멋진 영상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그럼 오늘 타입캐스트 사용해 보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